뭐 아니 해놓으면 좋죠. 영어 회화. 예. 취미로도 하면 좋고 그다음에는 또 미래 뭐 생각해가지고 또 하면 좋고 젊은 사람들은 진짜 해야 되는 거고 뭐 고급 어드밴스 단어보다도 생활 영어 단어를 의외적으로 또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 보면은 내가 이야기해 보면은 내가 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 알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더 어려운 단어는 아는데 그래가지고는 단어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같이 하자고 오늘 영어 단어 털어놨습니다. 월드 바이 월드. 아 그리고 IT는 1만 구독자 되면은 프리미어 방송하고요. 생방으로. 그리고 네 번째는 라이프 요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먹방을 있고 이팅 타임 그다음에는 쿠킹 타임 있고 라이브로 보여드린답니다. 이렇게 해서 믹스 채널을 이어가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영상은 이젠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겠어. 근데 뭐 크게 그게 뭐 컨텐츠가 뭐 대단하다 이런 그게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공인이 아니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끄니 생각하고는 넘어갑니다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영상은 너무 많아. 내 영상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재밌던데. 웃기고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. 근데 여기서 앉아가지고는 밥 먹을 때랑 저기 컴퓨터 앉아가지고는 작업할 때의 모습이랑 좀 다른 것 같아. 여기는 불이 이불하고 저불하고 틀린가? 저녁에 보면은 음량이 틀려서 좀 달리 보여지나? 여기는 좀 예쁘게 보여지고 저기는 좀 못났게 보여지고 컴퓨터 앞에서는 내본 모습보다도 조금 못났게 보여지고. 여기는 뽀샤시하게 그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. 아무튼 그러네. 자,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, 오늘 점심 먹방 꼬고 할게요. 그때는 조금 더 좋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. 오늘은 보니까 크게 뭐 기사는 없는 것 같아. 쇼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보면은 칙칙해.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는 것도 있고, 아, 사회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, 막 그래. 정치 부분 읽으면서 정치인도 욕을 해야지 재밌는데. 아무튼, 바이바이. 나중에 봐요. 점심 먹방 꼭 잊지 마세요. 빠방.